생활을 생생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중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예술가분들이에요. 예술가분들은 그래도 쉬지 않고요.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예술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술 활동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될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화예술 스트리밍 플랫폼을 준비 중인 신다혜 필더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표님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희는 사회 문제를 문화로 풀어나가는 문화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축제나 공연을 통해서 사회의 이슈들을 그 작품으로서 풀어나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공연들이나 작품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위한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인 오아 라이브, 올디너리 아티스트들을 위한 라이브 플랫폼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화기획사 필더필 대표신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죠, 대표님도? 저희도 어려웠겠지만 저희보다 많은 예술가들, 그렇죠. 예술단체분들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코로나19로 예술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른 많은 변화가 또 예술계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공연 예술의 영상화, 즉 공연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이 디지털으로 보는 새로운 전환들이 이뤄지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유튜브나 네이버 라이브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뮤지컬,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신년에 늘 오케스트라 공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온라인으로 이거 보게 됐어요.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실 이 온라인으로 지금 스트리밍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코로나19의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 네. 우리가 영화를 지금 온라인화가 되면서 되게 시장이 많이 바뀌고 되게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계에도 그런 새로운 산업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대체제로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온라인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화 돼가는 상황이었고 또 코로나19로 이제 가속화됐기 때문에 예술가들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처럼 예술가들을 돕는 분들도 참 많이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예술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시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대표적인 활동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랑 실험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는 나의 논곡이 분투기라고 해서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해본 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이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네,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투표 기능이나 채팅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이 채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공연을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실시간으로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요즘 VR, 이런 가상현실들에 대한 시도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린 언더랜드라고 하는 혼합현실 플랫폼 스페셜을 활용해서 가상연극을 선보인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YTN에서도 실제 또 보도가 된 사례인데 네. VR을 활용해서 가상현실상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 안에 관객들과 같이 만나고 관객들이랑 끝나고 나서 토크쇼처럼 질의응답하셨던 갖는 그런 가상현실상에서 연극을 보고 관람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도 또 이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음악 사례도 있는데 국악을 이렇게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또 보여준 밤너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 밤너머라는 작품은 해파리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듀오 팀이 만든 이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종묘제례악, 남창가곡, 현대전자음악과 결합한 음악을 공연장이 아닌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새롭게 제작해서 네.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온라인 음악을 계속하기 위한 이런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뭐 영화, 연극, 공연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공연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시도와 실험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 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될까 했는데 너무 좋은 게 일단 지방에서 동시간대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질문을 사실 한국 사람들 현장에 선물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질문하고 또 이 강의가 끝나고도 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 강연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장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시나요, 대표님도?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관객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온라인에 말씀해 주신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관객들이 또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외에서도 볼 수 있고 지방에서도 네.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공연이 뭐 이제 너무 값이 비싸거나 이러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 같은 경우에 좀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료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이게 당연히 예술활동이니까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온라인 예술의 수익 모델이 현재 국내에 어느 정도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 모델이 잘 자리 잡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렇겠죠. 모색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초기 태동기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이런 기관들이 온라인 공연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다양한 온라인 공연들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네. 이것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아카이빙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온라인이 잘 만들어진 작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예술가들이 본인의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SNS 채널에 자기 작품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어느 정도 팔로워가 늘면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뭐 추후에 오프라인 공연을 열 때 홍보라든지 매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뭐 수익 창출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공연 영상물들이 온라인 공연 플랫폼 안으로 유통이 돼서 예술가들이 공연을 올리지 않을 때도 네.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올리지 않아도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수익 다각화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오프라인 공연을 그냥 찍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기획할 때부터 온라인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질 좋은 콘텐츠가 제작되고 그게 수익 창출로 연결될 테니까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때 어떤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 오프라인 공연을 그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거랑은 달라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카메라를 뭐 그냥 한 대 가운데 두고 공연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유통을 그냥 한다면 관객들이 과연 그거를 끝까지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몰입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실망하고 떠나는 관객들도 생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처럼 등장인물 중심 혹은 강조해야 되는 스토리 중심으로 촬영을 다시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문화예술 넷플릭스 같은 오아라이브라고 하는 특화 플랫폼을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걸 하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관객들이 온라인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이 객석 거리가 없어서 배우나 배우의 표정, 동작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꼽았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공연을 그냥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조금 더 촬영 기법을 더 살려야 된다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콘텐츠 기획할 때 여러분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프라인 공연을 그냥 찍는 것과는 달라야 되고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강조해야 하는 스토리 중심으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배우의 뭐 무용수의 표정이나 동작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좀 고려해서 촬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이텔 라디오도 사실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저희도 그냥 라디오 방송하는 거 카메라로 찍어서 내보내면 되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저희도 이제 MC 얼굴 잘 보이기 위해서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바꾸고 또 여러 배경들도 만들고 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표님? 네, 정확하십니다. 네, 와이텔 라디오도 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작할 때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현장에서만이 이해가 되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시간이 또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고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연을 실황으로 중계하는 라이브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공연에 말씀하신 시간이 길면 안 되는 네. 러닝타임이 너무 길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온라인으로 보는 건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1시간 이내의 작품이 적절하고 권장하는 건 2, 30분 내외이고요. 네네. 네. 그게 아니고 VOD, 녹화본 형태로 하는 것은 온라인의 아주 장점이 빈 작품도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부터 혹은 끊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OD 같은 경우는 라이브처럼 뭔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온라인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시기 위해서 여러 촬영 기법들 시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짤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예술가들이 SNS에 올리는 정도밖에는 지금 온라인 활동으로 뭐 수입을 얻을 수 없다 하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든데 아, 온라인 예술 활동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예술가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온오프라인과 연계한 활동들을 많이 모색하고 찾고 있는 중인데요. 네. 특히 이제 요즘은 공연 예술에서도 관객 참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코로나19 이전에도 관객 참여형 공연, 이동형 공연, 게임형식 공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예술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관객과의 소통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고 실제 공연 영상을 관객들과 같이 보면서 수다를 즐기는 또 다른 영상물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시도들이 뭔가 분리해서 보기 좀 어렵고요. 특히 또 관객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창작 과정을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네. 이 온오프라인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다양한 형식의 예술 콘텐츠 온라인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들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유튜브나 OTT 플랫폼 보면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건 드라마하고 영화 뭐 이 정도잖아요. 유튜브나 OTT 플랫폼 외에 좀 이런 예술 분야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채널이 있습니까? 뭐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네, 해외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이 온라인 스트리밍들이 여러 차례로 시도가 이미 되고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이제 녹화 중계하는 서비스로 영국의 엔티라이브,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등의 플랫폼들이 이미 있고요. 엔티라이브는 국립극장, 내셔널 시어터에서 하고 있는 만큼 팬덤들도 아주 마니아층도 탄탄하기 때문에 네. 여러 연극이나 뮤지컬들을 보실 수 있으신 게 있고요. 이렇게 공공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도 브로드웨이에서 많은 뮤지컬들을 올리잖아요. 네. 이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들을 유통하는 브로드웨이 HD라는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해외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백스테이지나 예술가, 연출가들의 인터뷰를 교육 전달 형태로 제공하는 디지털 시어터 같은 해외 사례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 누리집이라고 하는 아촌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여기는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이트로 실황 생중계가 아닌 민간 예술 단체들의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이빙 사이트라서 한번 들어가서 여러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공연 예술 분야 말고 시각 예술 분야도 있거든요. 아, 시각 예술 분야요? 뭐 미술 작품 이런 겁니까? 네, 전시 미술 이런 건데요. 온라인 경매, 뭐 뷰잉룸 등의 갤러리 플랫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타라고 해서 디지털 시각예술 작품을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하고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월에 유료 구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시각이나 공연 말고 문학 작가들의 에세이나 시를 배달 서비스처럼 구독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슬아 작가가 대표적이죠. 저도 네. 배달 서비스 참 재미있게 유용하게 썼는데 정말 재능 있고 멋있는 우리 예술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마음껏 그 끼를 발산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술 서비스 플랫폼이 잘 정착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거 사실은 대표님하고 예술인들만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필요하세요? 맞아요. 지금 이제 기존에는 사실 게임이나 웹툰 이런 콘텐츠 산업의 측면에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기초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창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나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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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보니까 문화예술계는 사실 기술의 도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이미 낮고 있다 보니 창작이나 유통 과정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아하.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작년에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서 예술 플랫폼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이런 지원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져서 알트테크, 컬처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면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술가랑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술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4차 재난지원금 인터뷰도 했지만 재난지원금은 뭐 급한 불 끄는 정도고요. 결국 이런 예술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필더빌의 신다혜 대표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예술인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플랫폼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